대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가요? 지금 아빠맨 TV를 시청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생생정보 아빠맨입니다. 오늘은 경복궁을 이야기해 봅니다. 먼저 조선의 태조 이성계가 건축한 경복궁은 2차의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고, 5대 왕인 정종은 개성에 거처를 정했었고, 3대 태종은 다시 서울로 옮기며 창덕궁을 지어 주로 이용했죠. 하지만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존경하는 세종대왕이 경복궁을 본거처로 삼고 본궁이 되었죠. 여기서 지금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는 광화문이 있는데요. 이는 경복궁의 남문으로서 남문의 의미인 세종대왕은 궁에 걸맞는 이름으로 임금의 덕이 빛처럼 퍼져나가 백성을 교화시킨다는 의미의 광화문으로 명명했다네. 그리하여 궁궐의 정문들이 화가 다 들어가게 되었죠. 세종이 건축한 창경궁은 홍화문, 경덕궁은 흥화문, 창덕궁은 도나문입니다. 궁궐은 규모가 크고 넓어 복잡해 보이지만 세 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걸 알고 관람을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외조, 신하들이 일하는 곳인 근정전, 치조, 임금과 신하들이 정치 장소인 사정전, 연조, 왕과 왕비가 생활한 곳 강령전과 교태전, 고종과 명성황후가 거처하던 건천궁이 있답니다. 다시 한번 경복궁은 태조 3년에 건축, 임진왜란에 불타 없어지고 고종 때 복원하여 지금의 모습이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